와파 라디오 와파 라디오 와파 보면서 모두 같이 하이파이 현장을 라디오 와이파이만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 다양한 삶의 풍경 속으로 불쑥 마이크 들이대 보겠습니다.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진관 중에서도 특별한 사진관, 1인 가구를 위한 사진관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아마 방송 듣다가 나도 사진 찍을 수 있나? 이렇게 솔깃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름은 1인 가구 사진관 738입니다. 응? 이게 전시회 이름이기도 해요. 네, 이제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직접 볼 수도 있는 조금은 이색적인 전시회인데요. 서울시청 8층에 위치한 하늘광장 갤러리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전시가 시작이 됐고요. 사진 촬영도 어제 시작이 됐다고 해서 네. 문 여는 시간 맞춰서 바로 한번 다녀와봤습니다. 아, 그래요? 따끈따끈하네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인 분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시회 이름이 1인 가구 사진관 738이잖아요. 뒤에 738은 뭐예요? 이게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숫자가 73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숫자를 따서 이제 전시회 이름을 1인 가구 사진관 738 이렇게 지은 건데요. 요새 서울시에서 나오는 정책들. 네. 서울로 7017도 그렇고. 뒤에 숫자 붙이는 네. 게 유행인가 봐요. 네. 네. 이 전시회를 방문을 하시면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1인 가구의 이색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4년이요. 4년? 네. 물감이 여러 개 가져왔고요. 곧 가져왔어요. 어떤 색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 빨간색이랑 빨간색.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게, 지금 바지 색상이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아예 신발을 한 조각 벗고 막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되게 좋은데요? 하나, 둘. 힘을 약간 좀 더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취하시는 포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림을 안 찍어봐가지고. 네. 아, 잘 찍으시는데요? 혼자 있다 보니까 사진 찍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유, 그렇군요. 아,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아, 그러면 지금 촬영이 잘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 사진사가 있는 거죠. 이 여성분이 사진사 같은데요. 네, 지금? 여자분이 사진을 찍어주는 네. 분인데 왜 하나, 둘, 셋 찍습니다 하고 찍는다기보다도 이렇게 말을 네. 하다가 툭 찍어요. 네. 네. 그 찍히는 사람은 찍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약간 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장치인 건데 그만큼 이제 긴장도 풀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표정도 네. 좋아지고 웃는 걸 조금 더 환하게 웃을 수 예. 있고요. 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분들이 전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 전시가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특별한 가족 사진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목소리도 젊은 여성분 그리고 나이 좀 지긋하신 분까지 네. 되게 다양한 1인 가구 참여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신기하네요 진짜. 뭐 청년층도 있고요. 중장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1인 가구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만 참고로 사진 촬영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네. 아니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하고 같이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1인 가구지만 내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1인 가구 가족 사진관은 두 명의 작가가 모인 예술가구로 뿌레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뿌레카의 신재현 대표를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저랑 최진현 작가 둘 다 되게 공교롭게도 1인 가구였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뉴스나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분이 1인 가구의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되게 다양한 사연들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보고 또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이런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되게 자유롭고 이제 활기찬 분들도 계시고 당당하게 뭐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간다 이러신 분도 있지만 근데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정 사진을 대체할 만한 사진을 찍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래도 5374번님이 네. 설마 영정 사진? 이라고 주셨는데 네.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영정 사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보죠. 네, 이제 간혹 노년층 중에 혼자 사는 분들은 영정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중장년층하고 청년층을 보면은요 굉장히 활기차게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중장년층하고 청년층의 차이가 또 있는데 네. 중장년층은 혼자 와서 사진만 딱 멋있게 찍고 가신다고 해요. 예. 그런데 청년들은 뭐 반려동물을 데려오든 소품을 가져오든 무언가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놓고 뭔가 연출을 하는 거군요. 네. 나를 예.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사진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 사진관에 오시면 1인 가구의 사진들을 벽면에다가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소품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여기 문자로도 네. 5356번님께서는 저는 꽃이 좋아서요. 꽃 많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라면서 너무 예쁘겠는데요. 평창 메밀밭에서 찍은 예, 꽃 사진을 네. 보내주셨어요.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아, 선생님 방금 제가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너무 보이셨거든요. 저는 네, 아름다우신 분이 딱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꽃이랑 구별이 안 간다고. 너무 아름다우셔. 너무 아름다우신데 너무 예. 사람과 꽃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진을. 자 그리고 9689번님 저는 광교산 호수가 내려다 보여서 저번에 지난주에 지나가는 길에 찍었습니다. 뭐 꼭 동물, 사물, 인물 이런 거를 가릴 필요 있나요? 저는 그냥 자연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지더라고요. 라면서 맞아요. 이렇게 호수 사진을 멋있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가족 사진이라고 하면은 되게 사진관에 가서 딱 정형화된 네, 사진, 멋진 옷 입고 네. 꼭 어깨에 손을 누가 올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찍는 사진이 네.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좋은 풍경, 그렇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장소에 네. 가서 찍으면 얼마든지 또 가족 사진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1인 가구 사진관 738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또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노래를 굳이 예, 번역을 하자면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정도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진사님의 마음이겠죠? 예, 모텐하켓의 노래 함께 듣습니다. 노래 좋죠? 네. 예. 제가 예전에 우쿨렐레를 배우려고 도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이 노래더라고요. 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배워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네. 그냥 이렇게 우쿨렐레를 처음부터 이 노래를 배웠다고요? 네, 코드가 되게 간단하다고 선생님이 예. 열정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네 좋더라고요. 노래는 좋더라고요. 너무 과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인 가구 사진관 738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만약에 이혜선 리포터가 사진을 찍는다 하면 네. 우쿨렐레 가고 찍을 거예요? 아, 저요? 찍을 거예요? 저는 녹음기하고 마이크 들고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직업병.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먹을 걸 들고 찍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팥빙수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여름 한정 사진인 거죠. 아, 너무 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나와서. 그 전시회 네. 오시면 이제 1인 가구의 사진, 가족 사진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인형 뽑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형을 한가득 가져와서 소파랑 바닥에 이만큼 펼쳐놓고 인형 속에 파묻혀서 사진을 찍으신 분도 있고요. 네. 부채를 들고 부채춤을 추면서 사진을 찍은 분도 있습니다. 이분 사진 궁금하네요. 부채춤 추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왔고요. 사진에 전신이 다 나왔는데요. 아, 너무 한복 입고 오셨어요?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일반 평범한 옷인데. 아니, 그럼 그 부채는 깃털 달린 그 네. 부채요? 우리 예전에 학예회 때 쓰던 그 네. 부채? 옛날 유치원에서 쓰던 그 부채. 그대로 그거 쓰시고요. 예. 또 어떤 분은 맥주 캔을 이만큼 쌓아놓고 사진을 찍은 분도 있는데 이분 참고로 사진 촬영할 때 이 맥주 다 드신 거래요. 진짜요? 네. 이만큼이라는 게 얼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한 20캔? 네. 그래요. 이제 긴장감을 풀려고 한 캔, 두 캔 마시다가 이제 맥주 캔을 그만큼 쌓아놓게 된 건데 네네. 이 1인 가구하고 같이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을 찍는 입장에서도 좀 색다른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브레카의 최진현 작가에게 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선을 상당히 못 보세요.
카메라 볼까요? 딴 데 보면 안 되나요? 뒷모습은 안 될까요? 옆은 안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셀카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같이 1인 가구로서 뭐 얘기를 계속 하다가 촬영 소파에 앉으시고 꼭 카메라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옆에 나와서 아 제가 계속 얘기하다 중간중간에 그냥 그 찰나를 찍는 거죠. 이번 전시나 이런 참여에서는 제일 좋은 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게 아예 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크고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접근했던 것도 1인 가구들이 생각하는 게 뭘지를 접근했기 때문에 외롭다 안 외롭다보다는 1인 가구도 이제는 가구로서 하나의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도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작업이네요. 네. 네. 정말 그 통계로 나오는 수치도 그렇지만 네.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1인 가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의 구성을 보면은요. 1인 가구의 비중이 20%를 이제 돌파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가족 사진 겸 네. 독사진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1인 가구 소감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현장에서 촬영을 네. 하는 걸 쭉 보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디자이너 분도 찾아왔었고요. 장성한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혼자 남게 된 중장년층도 있었고요. 난 이제는 내 삶을 좀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출사표를 외치는 싱글족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날 가족 사진을 찍어본 소감이 어땠는지 소리로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기분 좋고 창피한 것도 있고 처음 이렇게 지금 와서 뭐 포즈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그랬는데 창피하니까 너무 진땀이 나가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자랑해야죠. 아는 사람들한테 전국적으로. 꽤 오랜 세월을 혼자 살다 보니까 사진 찍을 기회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가서 찍는 사진은 몇 장이 있는데 혼자서 내가 찍을 수도 없고 젊지도 않으니까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누구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죠. 생각보다 좀 잘 찍어주실 것 같아. 느낌에 그냥 내 나름대로 편하게 찍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물감 여러 개 이렇게 소파 같은데 평소에 저는 쓰는 물감들이거든요. 쓰는 색들이고 그런 거 들여다 놓고 좀 얼굴이라든지 다리 팔다리 이런 데 물감 묻히고 평소 입던 작업복 입고 사진 찍히는 사람에게 턱 더 넣으시고 고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는 되게 새롭고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잠깐만요 쓰시는 분께서 카톡으로 혹시 뿌레카 두 작가분이 1인 가구였다가 서로 부부가 된 건가요? 남녀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럴싸하네요.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또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예. 제가 물어보고 올걸 그랬어요. 세상에. 자, 근데 이거 찍고 싶은 분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 총무과 전화번호 02-2133-564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서울시청 8층의 하늘광장 갤러리를 방문하시면 예약 시간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사진 촬영 외에도 1인 가구의 가족 사진도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시회는 8월 25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 사이에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관람료와 사진 촬영 비용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그 추억의 순간을 아름답게 남기는 것도 네. 예, 좋지 않을까 여름이 가기 전에 네. 생각해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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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